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하하23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하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 저는 석사 진학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집중도 잘안 되는데 흐지부지하게 공부해서 취업하는 것보다 체력은 좋아서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돈 벌어서 경제 공부해서 어머니 빨래빵 차려드리고 저도 제 경제적 독립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냉정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부하러 왔는데 랩실에서 게임하고 남 욕하는 거 들을 때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으로 좀 힘든 상태라 공부에 더더욱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공부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가정이 생기고 나서 취미로 책 읽고 공부모임 같은 거에 들어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지금처럼 쳐놓는 생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현실을 모르는 건가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저번엔 얘기 안 했잖아요. 택배기사 얘기 1절 없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사연을 보냈던 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고구마 사연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분입니다. 아, 운전을 좋아한다고? 근데 이 택배기사 자체는 좋은 직업이에요. 제 방송에서 택배기사 일하신 분몇분 계시거든요. 예. 우리 물건 넣은 택배님이 택배기사거든요. 근데 저게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인데, 누구나 이제 마스터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저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정착시켜서 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많은 일이에요. 누구나 하려면 할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운전면허증 1점 보통하고 차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자리만 나면. 근데 택배 관련 일은 해본 적 있습니까? 택배 상하차나 택배 물류센터에서 이제 일해본 적 있나요? 아, 물류 분류 해봤다고요? 얼마나 해봤어요? 일용직으로 세 번요. 그럼 까대기 같은 거안 해봤단 얘기네요. 까대기 해봤습니까? 까대기. 까대기가 뭔지 아세요? 까디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른다고요? 까디가 뭐냐 하면 왜 우리 그 택배 물류센터에서 보면 컨베이어 벨트 있죠? 컨베이어 벨트. 거기서 이제 레일 타고 이제 택배 물건들이 내려오잖아요? 내리막길로 해가지고. 왜 컨베이어 벨트 아시죠? 긴 레일로 돼가지고 발통 같은 거 달려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시포니 축하드립니다. 예, 들어가세요. 내려오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제 물건 받을 끄는 게 아니라 물건 받아가지고 팔레트 있죠. 각 팔레트에다가 이제 적절해야 되잖아. 분류해가지고 그 까대기예요. 예, 물건은 어떤 물건인데 이제 나오면 받아가지고 그 물건을 팔레트 적재하는 거. 아, 근데 왜 갑자기 택배예요? 그전엔 예의가 없었잖아요. 좀 황당해서 그래요. 한 번도 택배 얘기를 안 그랬던 분이 갑자기 택배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거하고는 좀 달라. 그거하고는. 왜냐하면 공항에서 오는 거하고 이제 택배 물류 창고에서 오는 거하고 짐의 어떤 크기나 양이 다르잖아요. 속도도 다르고. 어쨌든 간에 왜 갑자기 택배 기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난 그게 궁금합니다. 예. 네. 뭐 택배 기사 말고도 직업이 있는데.
이거 왜 하는 건지. 지금 당장 좋아하는 거 하면서 벌수 있는 수단이라고요. 아, 혹시 택배 기사 일을 워라밸이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이거 택배 기사분이 있는 상태에서 사연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주무시러 가셔가지고 우리 물건 넣은 택배님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거. 그거 아십니까? 택배 기사 하러 왔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꽤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택배 기사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려고 들어왔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하면서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 택배 기사가 좋아하는 일도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뭐 독서하면서 한다고요? 그런 여유 안 납니다. 대부분 택배 기사 아침에 가가지고 까대기 하고 오후에 택배 이제 그 차에 실었는 것 이제 배송하고 그럼 집에 가면 바로 밥 먹고 잡니다. 자고 일어나서 다시 일하고 이게 반복이에요. 평일에는 거의 뭐 개인 취미생활 같은 게 없습니다. 택배 기사분들. 제 방송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거의 뭐 취미생활 가지기 힘들어요. 왜냐면 일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자야 돼. 하루 온종일 걸어 댕겨가지고 묵은 것도 많이 들고. 온몸이 쑤신 데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뭐 허벅지, 다리, 종아리, 허리, 손목 다 쑤셔. 그래서 집에 가면 빨리 밥 먹고 좀 샤워하고 자야겠다. 몸좀 풀었다가 뭔가 다른 거 해야 될 이유가 안 납니다. 왜냐면 몸이 이미 곤죽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만 해야 돼, 일만. 그리고 택배 기사를 하려면 그 탑차가 있어야 됩니다. 탑차. 차량 구입비는 어떻게 마련하려고요? 차량은? 택배 기사 하려면 그 탑차를 사가지고 들어야 되고 자리도 있어야 됩니다. 기사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뭐 기사 시켜주세요 하다 라고 해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워낙에 대기자 많아가지고 아마 바로 할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려면 내 차가 있어야 됩니다. 내 차. 탑차 있어야 돼요. 이걸 새 차로 구입하면 3천만 원 하고 중고로 구입하면 2천만 원 중반?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공짜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분야 같은 게또 지입 사기 같은 게 있는 거죠. 지입 사기. 아, 생수 배달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다고요. 아니, 근데 이사님 체격이 그렇게 건장한 게 아니잖아요. 건장한 게 아니잖아. 좀 마르지 않았습니까? 그 유튜브에 생수 배달 혹시 그 직업의 모든 검님 그 영상 보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봤는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고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나도 할수 있겠다. 그게 아니라, 그걸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걸 몇백 개씩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리고 뭔가 이제 물건을 납품 올리는 거는 근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체력도 있어야겠지만. 물건을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택배라는 게, 택배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택배 배송을 가는 지역이 아파트면 좋겠지만 아파트가 아닌 곳이 많아요. 주택도 있고요. 빌라, 앱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멘션도 있고. 멘션에 앱이 없어요. 그럼 내가 꼭대기층까지 걸어가야 돼.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경험해서 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영상이 보고, 아, 나, 좀 더, 나도 하겠다. 에이, 저게 뭐가 힘들다 그래요. 했다가, 얼마 못 해보고 집에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만약에 택배 일을 뭐, 저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못하고 그만뒀을 경우에, 도저히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그만두겠습니다. 했을 경우, 그럼 차는 어떡할 거야? 이거 쉽게 결정할 거 아닙니다.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택배기사. 일단 제 방송에 그 택배기사분 없으니까 그분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한테 들은 게 많으니까 어떤 택배사를 가느냐 영업사를 가느냐 중요한데 지금은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택배 좋은 자리 그러니까 택배 배송하기 좋은 자리는 이미 그 고인물들이 다 찾아 있어요. 그래서 님이 설령 택배기사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안 좋은 자리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자리 그만둔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힘든 자리라는 거예요. 좀 괜찮은 자리, 아파트 많고, 이제 엘베 있고, 동선이 짧고, 물량 많이 나오고, 이런 데는요, 못 들어가요. 굉장히 안 좋은 데 가야 된다고. 왜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그, 채용급 많이 나오는 자리 있죠. 그런 자리는 항상 그만둬요. 뽑으면 그만두고, 뽑으면 그만두고. 다른 자리는 근데, 한번 들어왔던 사람이 계속 일해. 예. 네.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방송에 택배기사 일하신 분들 얘기를 듣자면 처음에는요 집못 가요. 내가 왜냐하면 물량 쳐내는 것도 힘든데 주소를 모르고 오배송을 해가지고 이거 처리한다고 제 방송에 계신 분은 새벽 3시에 집에 갔어. 새벽 3시에 집에 가려고 하니까 씻고 나오면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차에서 자고 그랬어요. 자고 일어나서 한 3시간 잤나? 2시간 자고 다시 가가지고 그 까대기 하는 거예요. 물건 올리는 거. 전날 피곤해 죽겠는데 씻지도 못하고. 대부분 그런 과정 거쳐요. 지금 아마 택배 기사를 간다 하더라도 좋은 자리가 없어요. 택배 기사 한다고요, 신쿡님? 택배기사 하면 돈 많이 벌잖아. 언제, 아니, 갑자기 왜님 택배기사 한다고 하는 거야? 그 전에 얘기도 아니잖아요. 택배일이 몸만 건강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데, 이게, 그, 오래 알고 내 직업으로 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살아남는 분들은. 이게 체력을 갉아먹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령이 쌓이는 데까지는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처음부터 막, 내가 주소 딱 알아보고 바로 가가지고 원하는 데 배송 이게 안 돼요 이게 맨 처음에는 다른 주소도 가보고 길도 헤매고 늦게 끝나서 제대로 쉬도 못하고 2년만 한다고요 2년도 못 버텨 무슨 2년 정도만 하려고 한다고 2년하고 딴거 한다고요 보통 택배기사 하시는 분들 평생 직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건데 이념하고 빠진다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내가 그 택배 영업소의 면접자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야. 님을 면접 보는데 2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얘기 들으면 집에 가라고 할것 같아. 평생 일하겠다. 정말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해도 모자란 판에 2년만 하고 빠지겠다.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나? 아마 이렇게 돌려 세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바로 결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바로 딱 정답이 나와서 결정할 게 아닌 것 같고요. 택배기사 아르바이트 뽑아요. 택배기사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택배기사 조수 있잖아요. 택배기사가 물량이 많으면 혼자 소화하기 힘들면 알바생 뽑거든요. 차라리 그걸 일을 하면서, 택배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택배 물류창고 가가지고 이미 일을 겪어보면서 일이 내가 할 만한 일인지 해볼 만한 일인지 겪어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난 택배기사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보다는
무슨 택배 기사 일이 워라밸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쉽게 그만둬요. 지금도 한번 생각해봐. 택배 기사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데 생각보다 기다리면 자리가 나. 왜 자리가 날까요? 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해보고 그만두는 사람도 진짜 많은 거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뭔가 힘든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또 미디어에 노출이 되지 않아요. 무조건 미디어에 노출되는 건 그런 거야. 택배기사, 뭐돈 많이 받는다, 최고의 직업, 평생 직장이다, 이런 것만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 진짜 택배기사 일하는 건안 나오거든. 왜냐면 일하는 거못 찍어요. 택배기사 일하는 거 보더라도 택배기사 직접 일하는 거는 이렇게 다큐멘터리 못 만들어. 왜냐하면 보안이 생명이고, 택배기사 같은 경우는 그 택배 내가 배송하는 게 고객 정보가 노출되면 안 돼요. 그럼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택배기사들이 그냥 뭐 출퇴근하는 건 보여주고 실제로 일하는 건못 보여줘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못 보여줘. 그리고 영상으로 담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근데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는 택배기사 뭐 CJ 택배기사 평균 연봉 6,700만 원, 웬만한 직장인보다 많이 벌어. 몸만 건강하면 나이 먹어서 일할 수 있어. 이런 거만 나오다 보니까 나도 그런 얘기 들으면 뭔가 만만해 보여. 아, 나 저건 해볼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이 일이 절대 녹록치 않은 거예요. 현실을 모르는 거라고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겪어봐야겠죠. 이미, 뭐, 택배기사 해보겠다, 독립하겠다 생각은 좋은데, 그 독립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 택배기사 하려면 돈이 들어. 독립하겠다고 했지만, 또손 벌려야 돼.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일이, 하는데 힘들고 지쳐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돼요. 왜 일하고 나서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을 안 가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일을 하고 그만둔 사람도 많은데? 택배 좀 그만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쉽게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일을 막 바쳐야 될 만큼 그렇게 절박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이 택배집 오래 일하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가정이 있거나,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 책임질 게 별로 없잖아요. 아직 젊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만약에 하실 거면, 아니에요. 몸이 진짜 힘든 걸안 겪어봐서 그래. 아, 진짜 저 친구 진짜. 그, 몸이 힘든 게, 그냥 몸도 절대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니까, 죽을 만큼. 오히려 이런 생각 들어요. 이런 일 하잖아. 그럼, 아, 공부하는 게 정말 쉬웠구나. 책상에 앉아서 뭔가 연구하는 게 정말 쉬운 거였는데, 난 그동안 쉽다고 생각 안 하고, 어렵게 생각했구나. 오히려 몸이 진짜 고되고 힘든 일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거나 이제 일하는 거 있죠. 컴퓨터 보고 일하는 거. 그게 제일 날로 보는 것처럼 보여. 왜냐? 그거는 뭐 축나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부 안 되는 분들이 정신 차리려고 택배 상하차 같은 거 많이 가요. 안 그러면 택배 상하차 가서 일해보면 되잖아요. 상하차 가서 하루 종일 일해보고 택배기사 따라가서 일해보면 알거 아니야. 이게 힘든 건지 안 힘든 건지. 그리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이미 그 택배기사 이제 조수로 한번 알바 같은 거 구해가지고 일하면서 현직 택배기사분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생각할지. 그래, 너 나이 때, 어린 나이 때 택배기사로 넘어오는 것도 나쁘지가 않지. 뭐 어설픈 데 다니는 것보다 이 월급도 많이 받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만약에 님이 이게 막 택배 일하는데 뭔가 못 따라가. 몸이 축나. 힘들어하는 게 보여. 그러면 어이, 그 자네 대원까지 나왔다고 했지. 그럼 뭐하러 이거 하려고 그래? 엄청나는데. 당장 하루만 해도 지금 뭔가, 못하는 게 보이는데. 이거 매일같이 해야 돼.
지금 나랑 둘이서 같이 하는 거지만, 본인이 만약에 택배기사 되면 혼자서 다 해야 돼.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러면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밤늦게까지 마무리 지어야 돼. 이거 마무리 못 지으면 내일도 쌓이는 거야. 그러면 고객들한테 계속 클레임 전화 받고.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한테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한테 묻는 것보다, 현직 택배기사들하고, 그 알바 뽑는 게 있어요. 그 일해보고 기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니면 택배 상하차 일해보는 게, 일해보면서. 정말 내가 힘든 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느껴봐야 돼. 아직 제가 봤을 때 이미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감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택배 일이 보통이 힘들면 능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보통 힘들면 많이 능가하는 건. 택배기사 일이 편하다고 하신 분들, 어느 정도 적응하신 분들, 일하는 게좀 숙달되신 분들이 편하다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편하다고 한 사람 없어요.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이제 노하우가 생겼다는 건 택배 이제 동선 같은 것도 파악이 되고, 택배 이제 넣는 것도 그냥 넣는 게 생각해서 넣잖아요.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넣고, 예. 힘을 쓰는 것도 좀 이제 생기고, 예. 짐을 들은 요령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덜 힘든 거지,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택배 일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그거 해보면서, 기사분들 만날 일이거나 이제 일할 일 있으면 한번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당장 바로 택배기사 하잖아요. 나 오히려 난니못 버틸 것 같아. 뭐든지 뭔가 하려고 정해놨으면 그냥 부탁되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보고 정보도 알아보고 하고 나서 아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없는 건가를 좀 냉정하게 보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래. 저분이 체격이 굉장히 큰 체격이 아니에요. 예. 네. 이렇게 하드웨어가 좋은 게 아닌데, 택배라고 적합할지, 물론 해봐야 알것 같은데, 턱걸이하고 다릅니다. 그 턱걸이하고 다르다니까. 맨손인데 헬스하고 다르다니까. 맨손인데 헬스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특수부대 나온 사람들도 택배일하면 지지치고 나간다니까요. 아, 나 저분 진짜 미치겠다. 이게 몸이라는 이는요, 뭐 그딴 거 운동하고 뭐 무술인 거다 필요 없어. 턱걸이 100개 해도 택배 힘들어. 그 운동할 때 쓰는 내가 몸을 키울 때 쓰는 근육하고 이 짐을 들면서 근력으로 버티는 근육이 다르다니까요, 이게. 왕년에 힘좀 깨나 쓰던 사람들, 헬스보이도 또 지지치고 나가는 게 택배 분야 아닙니까? 일단 쟤한테 제가 얘기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고. 주변에 아르바이트 한번 구해보세요. 택배 일 같은 거 있잖아요. 택배 기사 이제 서포트해주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 구해가지고 일해보세요. 아니 쿠팡 같은 거 일해본다거나. 일단 택배 분야에서 일해보면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잖아. 일해보면서 이 정도 근력은 견딜 수 있겠구나, 할수 있겠구나. 그리고 좀더 알아보고 택배 기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로 같은 것도 알아보고. 좀 뭔가 지금 본인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제 뭔가 이상적인 꿈만 꾸는 것 같아. 이상적인 꿈만. 체력은 좋다고 했는데 그 체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실제로 운동 분야에서 일을 해봐야 돼. 이런 일에서 웬만큼 체력이 좋은 사람들도 지지치고 나간 곳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미 체력이 진짜 좋은 건지 내 혼자서 하면 잘하는 건지는 봐야 합니다.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게 이쪽 분야고.
그래서 일단은 그 택배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걸 일단 좀 많이 해보면서 감각을 키워나가요. 감각을 키워나가면서 아, 이 정도는 내가 가능하겠다, 할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겼다. 정보도 알아놨다 싶으면 이제 택배기사, 이제 기사 자리 같은 거 알아본다거나 그렇게 해야죠. 차근차근 밟아나가야죠. 뭐 그런 것도 없이 다이렉트 택배기사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근자감이 금방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 타이슨의 명언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은 다 가지고 있다. 쳐 맞아보기 전까지는.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